자, 이쪽에도 0.6mm짜리 포인트 패널 라인을 긋기로 했어요. 먼저 패널 라인 가이드를 쓸 거기 때문에 좀 손으로 많이 만져서 역시나 알코올 솜을 이용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접착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요거를 안 써주면은 잘 떨어지더라고요. 좁은 면은 이제 접착력이 아무래도 강해야 조금 유리하기 때문에 0.6mm짜리 중에 제일 작은 걸 쓸 거예요. 제일 짧은 거. 짧은 거. 5mm 간격으로 철핀으로 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4개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이벤트 숫자는 24입니다. 자, 보면은 여기도 지금 몰드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좀 선을 그어서 목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라인 처리를. 그럼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 상태로는 부품이 분리되어 있는 것 다른 부품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확실히 패널 라인이 있는 게 요것과 요거의 패널 판때기가 다른 판때기로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제 패널 라인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의미에 충실하도록 선을 그어주도록 합니다. 그래야 잘 보이니까요. 구분을 줘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패널 라인이라는 거는 패널, 즉 판때기, 장갑판 구분선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알면은 예, 분위기에 맞게 패널 라인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커뮤니티 탭에서 사전에 말씀드렸던 추가 촬영물입니다. 여기 포인트 패널 라인이 이제 매우 두껍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갖고 있는 패널 라이너가 없어서 요거를 새로 사고 구멍을 뚫을 건데 구멍을 좀 깔끔하게 뚫기 위해서 도구를 좀 사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모두 4개를 그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선을 확실히 잡고 똑같이 대칭으로 해주는 게 좋겠죠? 요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약 5mm 정도 띄워서 기준점을 잡겠습니다. 직선으로 그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어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두꺼운 패널 라이너를 쓸 때는 처음에 굉장히 미끄러질 확률이 높거든요. 뾰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빼고 여러 번 그어줘서 길을 확실히 냅니다. 1mm짜리 길을 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두꺼운 패널 라인을 팔 때는 요 시작점 있죠, 여기. 여기가 명확하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똑부러지게 그 확실하게 선명하게 얘가 파지면 이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명확하게 첫 길을 낼 때 신경을 좀 써줍니다. 예, 길이 완전히 만들어졌고요. 여기는 지금 단순히 목선만 넣을 곳이 아니라 이 안에 아주 작은 프라봉을 심을 거거든요. 디테일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깊게 파줘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명확하게 깊게 파졌어요. 똑같이 파츠가 4개니까는 앞뒤로 4개를 해줍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에 구멍을 내주기로 했었어요. 여기는 조금 큰 거, 여기는 조금 작은 걸로 구멍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은 처음에 일단 철필로다가 구멍을 뚫을 부분 가운데다가 예, 표시를 해주고요. 여기쯤 이렇게 두 군데 뚫을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굵기의 드릴로 길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2mm, 여기는 1mm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저 구멍을 살짝 뚫었어요, 드릴로. 뭘 할 거냐면 그다음에 요거 가텐드에서 나온 스핀 블레이드라고 있어요. 구멍을 넓혀주는 정도, 구멍을 평평 드릴로 이렇게 V자로 뚫렸던 구멍을 이렇게 디귿자로 평평하게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스핀 블레이드, 말 그대로 스핀 블레이드예요. 돌려 깎는 칼. 예. 근데 요거 이렇게 돌려 깎는 칼 용도 이외에 평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워낙 날카로워 가지고 이게 심라인 제거하는데도 효과적이고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신박한 물건입니다. 저도 처음 써보는 거예요. 말만 많이 들었어요. 뭐 이제 리뷰라던가.
이거 꼭 사용해 보고 싶었는데 이것도 이제 주문을 해서 같이 받았어요. 이 구멍을 잘 뚫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구멍이 뚫렸는데 원하는 크기예요. 이게 1mm 구멍인데 그냥 V자로 뚫린 구멍보다 이렇게 평평하게 스핀 블레이드로 들어가면은 어떤 느낌일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야, 돌아가는 느낌이 예술이네. 너무 많이 뚫으면 안 되겠죠, 구멍 뚫리니까. 확실히 구멍이 밑에 부분이 평평하니까 있어 보여요. 원 자체가 굉장히 깨끗해요. 이번에는 2mm 드릴로 먼저 길을 내주도록 할게요. 2mm짜리 스핀 블레이드 쓸 거니까. 자, 이렇게 뚫렸던 구멍에 스핀 블레이드로 구멍을 깔끔하게 넓혀주겠습니다. 넓혀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깊이를 깔끔하게 파준다는 얘기겠죠? 더. 야, 구멍 깔끔한 거 보십시오. 야, 깔끔. 여기.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이런 식으로 되면. 그래서 구멍이 두 개 깔끔하게 뚫렸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패널 라인 작업이랑 타공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맨 처음에 여기를 이제 잘라줬죠? 여기가 원래 막혀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를 잘라줬어요. 왜 잘랐었냐면 생각했던 게 요거 여기 이제 금속 디테일러 파츠거든요. 따로 산 거예요. 마하 공구에서 따로 샀는데 C형 몰드 요거를 갖다가 여기에 좀 박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방열판이죠, 일종의 방열판 디테일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수핀이 있어가지고 2mm 수핀인데 여기서 2mm 구멍을 뚫어놓으면은 박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저 철필로 중앙에다가 구멍을 뚫어줄게요. 뚫어주고 2mm 드릴로다가 저 구멍을 뚫었죠? 여기다가 요거를 박겠습니다. 딱 맞네요. 구멍을 타공을 하고 박았기 때문에 단단하게 물리죠. 정확한 규격으로 물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면 이쁠 것 같아요. 그죠? 괜찮네요. 요런 식으로 이제 어깨 장갑이 보여드릴 건 이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또 작업을 해서 서페이스 뿌리는 장면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패널 라인이랑 디테일업을 웬만큼 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표면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패널 라인을 팠기 때문에 주위에가 조금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널 라인을 판 다음에는 사포질을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하고 서페이스 갈게요. 뭐 표면 1차 정리를 했기 때문에 많이 갈아낼 필요는 없죠. 살짝만 갈아내주면 됩니다. 지금 하는 사포질이 마지막 사포질은 아니에요. 서페이스업 뿌리고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포질을 해가지고 물 세척 한 다음에 하루 좀 말려놓고 내일 서페이스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세척을 좀 해왔는데 이제 말리기 전에 요 안 핀 부분에 물이 고이잖아요. 이 부분은 꼭 에어브러쉬로 털어야지 몇 시간 지나면 마르거든요. 근데 여기를 안 털면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안 마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도색할 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확실하게 좀 에어브러쉬로 말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구석 뿌려줍니다. 자, 이렇게 퍼티로 메꾼 자국이 보이죠? 이런 부분이 서페이스로 어떻게 없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자, 살짝 뿌려도 완벽히 차폐가 된 모습입니다.
이벤트 숫자는 28입니다. 먼저 면 상태를 좀 볼까요? 대체로 좀 잘 된 것 같은데 면 작업은 철필로 이제 표시를 해놓은 부분을 미처 수정을 안 했어요. 그런 부분 생각도 못 했는데 서페이스 뿌려보니까 바로 보이네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2차 사포질 하면서 수정해 주도록 하고요. 퍼티 발랐던 부분에 약간 기포가 생긴 부분이 있어요. 기포가 생긴 건지 떨어져 나간 건지 하여튼 구멍이 좀 보이고 이 부분 또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몇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보이지만 이런 거는 이제 어차피 이번에 끝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일단 조립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어깨 장갑 그 서페이스 도색까지 했는데요. 좀 패널 라인이라든지 이런 거 추가 디테일러 파츠 만들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타공도 했고, 이제 설명을 앞서서 안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서페이서랑 면 작업을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조금 수정해 줘야 될 부분이 몇 군데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도 패널 라인이 약간 좀 지저분해요. 이런 것도 좀 수정을 해야 되고 철필 자국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수정을 해야 되고 해서 이런 것들 조금 다듬고 다시 또 서페이서 뿌릴 건데. 그래서 그런 면 작업들이 조금 남아있어서 사포질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지금 프라봉을 약간 오려가지고 여기랑 이쪽 여기 그리고 여기 이제 대칭이죠. 물론 이런 부분에다가 프라봉을 잘라가지고 좀 디테일업을 할 건데 이건 아직 안 했어요. 왜냐면 면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아직 안 한 거고 완벽하게 면 정리가 되고 나면은 프라봉을 오려가지고 예. 디테일업을 해줄 부분이 추가가 될 겁니다. 패널 라인을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색분화를 조금 많이 할 수 있죠. 예, 멋있기도 하고 이게 MG급만 해도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나누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뭐 HG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PG 할 때는 이런 거를 좀 많이 꾸며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재밌습니다. 예.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완성이 됐고 나머지 이제 진도 쭉쭉 나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몸통, 다리 뭐 이렇게 쭉쭉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피지엑시아 에피소드 세 번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